우리 아침 9시 도착했고 라일레이 비치 가기 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지나가던 길에 문영 카페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메뉴도 엄청 많이 팔고 카페 메뉴도 지금 아침부터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아쉽게도 저희 호스텔 밑에 있는 카페는 매주 수요일마다 쉰다고 해서, 아 마침 오늘 쉬는 날이라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내일 아침?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침 비행기라서 될 것 같습니다. 맛있다. 먹어봐, 맛있어. 와. 역시 수박. 아. 피가 도는 것 같다, 피가 도는 것 같아. 아, 역시 수박 됐어. 저는 소고기 볶음밥 시켰는데 한밥은 아니네. 그리고 친구는 핫타이 시켰습니다. 나중에 아 그럼 그래 주세요. 밥은 뭔가 먹어봐. 뭔가 이상한 향이 나.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 특정 나물의 향 같은 느낌. 어때요? 뭔지 모르는 건데. 허브. 허브인가? 어? 나 그렇게 막 화장품 먹는.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뭔가 이상한 향기가 난다. 자 이렇게 아오낭 메인스트리트 쭉 따라 내려오면 아오낭 해변이 딱 보이고 여기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레이 비치에 들어가려면 롱테일보트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롱테일보트 티켓. 여기서 티켓을 사서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기서 인당 200바시고요. 저기 써 있어요, 정찰점. 그리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8명인가 9명이 되면은 이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와요, 와요, 와요. 헬로. 헬로. 있어요, 예. 이거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꽉 차니까. 여기 내려서. 아, 여기서 배를 타나 보다. 아. 이렇게 여기랑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 빨리 등점모. 아, 김님. 나야래면 등점모. 어서 여기 잠깐만 빨리. 됐습니다. 여기 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신기하게도.
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긴 한데 라일레이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땡큐. 저 여기 라일레이 위치에 왔는데 여기서 어제 같이 만났던 친구를 또 만났어요. 우연 저희 셋이 놓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덥고 물에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해수욕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로컬 타이푸드 레스토랑. 항상 함께하는 수박 주스와 닭고기 볶음밥. 바낭 커리? 바낭. 바낭. 응. 바낭 커리 with shrimp. Happy eating. 잘 먹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 안 해요. 이게 뭐야? Yeah, not bad. 맛있진 않은데 먹을만은 하다.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프라낭 동굴로 가고 있습니다. 프라낭 동굴 갔다가 프라낭 사원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프라낭 비치까지 갔다가 그래서 거기 해변에서 조금 이제 쉬다가 상황 봐서 돌아갈지 아니면 더 있을지 할 것 같아요. 와, 걷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진 풍경이. 와, 물 잘해. 와. 예. Let's go. 많은 꼭수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 꼭수의 무덤. 여기 옆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대고 뭔가 소음 들긴 좀 그런데? 와우, you look so happy. Why? Wow. Wow. Just wow. Ah, you like it? Many, many dicks. You like it? Well, of course not. No, I think you very happy. Oh my god, look at them. 뭐 얼마나 크냐면. 와. 엄청 큽니다.
뭔가 숨겨진 장소가. 이렇게 했나? I think it's better without my sandals. up. Thank you. Maybe you can go here. That way. 오, 내려왔다. 도착. 별건 없는데. 여기는 모래 아래 굵습니다. 바로 들어가네. 나빠야 되고. 알아야겠다. 여기는 요 정도만 있는 걸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 배가 6시라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원숭이가 있어. 아까 여기 선착장까지 올 때는 태워줬는데, 공짜로 갈 때는 안 태워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물놀이 후에 너무 힘들어서 숙소까지는 이거 숙소기 100바트로 100바트 내고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눠서. 그래도 숙소 앞까지 가니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샤워하고 밥 먹으려고 이제 같이 해변 갔던 친구 3명이랑 이렇게 밑에서 기다리는데, 다른 이게 약간 호스텔 특, 다른 친구 또 만남. 그래서 3명이었는데 지금 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복 받은 것 같아요. 저 혼자 남자라서. 매우 좋네요. 굉장하다. 호스텔 오기 잘했다. 숙전 파인애플 쉐이크 나왔어요. It is amazing. Yeah, they got a good rating on Agoda as well. Yeah. And also very cheap. Yeah, I'm also considering like asking to say one more. 얼굴이 뭔가 살짝 탄 거 같네, 진짜. 탄 건가? Tomorrow to say one more. 오늘 저녁으로 나온 마사만 커리입니다. 저한테 뭔지는 처음 먹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다고 계속 먹길래 저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I had my friend on Monday because she was traveling with her sister and her sister's boyfriend. And she brought us to this restaurant called Thailand Music. 살짝 매우면서 매운 코코넛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밥 먹는데 여자 5명이 보이니까 끊임없이 말하니 끊임없이 말해. 지금 헤어지고 지금 헤어지고 혼자 발 마사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엔딩은 발 마사지 엔딩으로. 안녕.